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성산성 상상 나들이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이렇게 화창하게 개어서 너무 좋아요. 이성산성은 삼국시대에 지은 산성이에요. 우리 친구 산성은 왜 쌓았는지 알까? 산성은 적이 침입했을 때 방어하거나 도피용으로 산성을 쌓았어요. 지금 여기 이성산성은 높이가 200m, 그리고 둘레가 2km에 달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볼까? 이성산성 사적 422호. 여기서 사적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자치를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뜻해요. 오늘의 코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코스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남문지를 올라가서 그리고 저수지를 지나 12각지 서문지로 내려올 거예요. 친구들 오늘 약간 길이 미끄러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해야 되고 또 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줄게요. 자, 우리 즐겁게 오늘 역사적 이체험처를 한번 상상하고 체험하는 나들이를 한번 시작해 봐요. 알았죠? 예, 자, 출발. 고고. I'm letting go. It's a history that never really grows. 얘네들이 지금 땅 속에 있다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숨 쉬려고 밖으로 나온 거야.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얘네는 암컷과 수컷이 한 몸에 있어. 여자, 남자가 한 몸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걸 환대라고 해. 가재장수. 보라색인가? 색은 보라색인데 닭장 앞에 많이 핀다고 해서 닭의 잡풀이라고도 해요. 이성산성에는 문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동문, 남문, 지금 여기 발굴 현장의 서문인데 아직 다 발굴되지 않고 지금 발굴 중이에요. 여기는 1986년서부터 발굴이 시작됐는데 지금 14차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왜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될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역사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의 시간을 다시 보고 내일을 위한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미리보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 역사의 유물을 잘 복원된 걸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고 잘 지키는 게 우리 친구들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지금 발굴 현장 다 천막으로 덮여 있지만 아마 내년쯤에는 또 새로운 문이 생겨서 아까 우리 남문을 봤던 것처럼 또 서문이 새롭게 우리 친구들한테 복원돼서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가자, 이동합시다. 주원아, 아까 우리 산성은 어떤 용도로 쓴다 그랬지? 적이 침입했을 때? 그래, 맞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산성을 쌓았다고 했죠? 그러면 산성 안에 사람이 살 텐데 산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이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음식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물이에요. 우리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듯이 성 안에는 이렇게 우물이나 이런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산성에는 저수지가 두 개 있는데 지금 이건 제1저수지, 저 위쪽에는 제2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저수지에서 아까 친구들이 올라올 때 도랑아리 조각 같은 거 많이 주셨죠? 네. 그런 유물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한 3,400개 정도? 근데 이 유물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거라고 이렇게 허리에 차는 장구 모양의 악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관이라는 게 있어요. 목관은
이 종이가 나오기 전에 나무 조각에다가 글을 써서 서로 전달하기도 하고 남긴 목간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아까 친구들이 주신 항아리나 그릇, 뭐 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특히 중요한 게 척이야. 당척, 고려척인데 이 척이란 건 자예요, 자. 그래서 당나라 자랑 고구려 자가 여기에서 발견되었어요. 자, 출발합시다. 잠깐만. 우리 아까 저기 저수지에서 3,400여 개의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저수지 물 밑에서 발견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모양 같아?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거. 꼭 장구 모양 같죠? 이게 삼국시대 때 고려 벽화에 나왔던, 그림에 나왔던 요거예요. 이걸로 제사를 지낼 때 악기 연주를 했다고 해요.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쳐볼까? 어디 주원이 한번 쳐보자. 한번 실컷 신나게 쳐보세요. 오, 잘하는데. 덩기덩덩. 얘들아, 안녕. 안녕. 자, 어머, 얘들아, 여기 좀 볼래? 여기 전체 보니까 이거 무슨 모양으로 보여? 사각형. 무슨 모양? 사각형. 사각형. 손으로 한번 그려볼까? 오,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로. 자로. 집에 자 있는 거 아는 사람? 자, 집에, 우리 집에 자 있다? 네. 얼마나 길이야, 자는? 이만한 길이, 오, 대단한데? 와, 너는 집에 있는 자 얼만큼 있는 것 같아? 우와! 오, 맞았어. 자, 근데 선생님이 무슨 막대기 갖고 왔지? 이게 뭘 것 같아? 선생님, 지휘? 지휘? 이게 바로 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선생님 봐봐, 저기. 어,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저기 보이지? 선생님들 뒤에 있는 저 우물 같은 저 수지라는 곳에서 발굴이 됐어요. 이게 네. 이게 근데 얘들 일로 와봐. 고구려 시대 자래.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자래. 근데 우리 주변 볼까? 자, 주변에 보니까 풀밭이 많아요? 산이 많아요? 산.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옆에 혹시 중국이라고 아는 사람, 중국 나라. 네. 그쪽에서는 요게 이렇게 작은 자거든? 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 많잖아. 네. 그래서 울퉁불퉁하니까 길이를 짧은 자가 좋을까 긴 자가 좋을까? 긴 자. 그 긴 자가 바로 무슨 차라고 하냐? 고구려 자 해보세요. 고구려 자. 자, 고구려 자가 어디서 발굴됐다고요? 저기. 어디? 우물 같은. 어, 맞아. 어, 잘했어요. 자, 얘 이름은 고구려 자. 어려운 말로는 고구려 척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어, 예쁜 척, 행복한 척이 아니라 진짜 고구려 자, 알겠죠? 고구려 척이라고 해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걸로 뭐 재볼 거예요. 출발. 그리고 하나, 그렇지, 둘, 또. 오, 너무 잘한다. 세상에. 셋, 오, 넷. 잘했어. 하나, 그 다음 여기서 그렇지, 둘, 그 다음 셋. 우와, 동생 키는 이만큼이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성산성 보물찾기를 할 건데요. 보물 찾으러 갈까요? 네. 몇 개 찾고 싶어요? 많이요.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자, 찾으러 가는데 이쪽으로 이동해서 안전하게 할게요. 자, 이거 준비, 어떤 거 마음에 드는 거? 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 유물 발굴을 직접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어, 땅을 파고 있고요. 요쪽, 요쪽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들춰보세요. 어, 어, 뭐가 보입니다. 어, 뭐요? 여기다 주세요. 네. 와, 잘했어요. 이거 뭐죠? 이거 고구려자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잘했어. 뽀글이하자. 어, 이거는. 진짜. 또. 또이나. 네. 와, 네. 얘가 여기 봐봐요. 뭐가 나갔어? 봐봐. 뭐가 나갔어? 여기에 있는 참나무 가위벌레라는 것이 여기 있다가 얘를 잘라놓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얘를 살살살 잘라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서 앉았다가 얘를 뚝 자르고 나서 그냥 떨어지면 아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나무가 바람에 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질까 봐봐.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셋, 다섯 개. 맞지? 여기에서 보면 될 것 같아? 다른 거 찾아봐봐. 다 다르지. 다 달라요. 얘는 우리나라 도토리 육형제 중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외국에서 온 대왕 참나무하고 루브라 참나무라는 참나무 열매야. 요 열매가 요렇게 다른 거야. 우리 친구들도 다 다르듯이 애들도 다르고 이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은 듯 보이면서 다 달라요. 잠자리가 낮게 나네. 이따 오후에는 또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못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숲속을 봐서. 여기 엄청 많아요. 아까 방앗개비도 있었고 보니까는 여치, 메뚜기 뭐 많더라. 누가 제일 오래 사나? 한 번 더. 우리 시작. 우리 주원이 한번 들려봐봐. 주원이 혼자서. 오, 세원이. 이거 한번 맡아. 친구들 이거 한번 손을 한번 비벼봐. 아니 잎을 한번 비벼서 한번 냄새를 맡아봐. 어떤 냄새야? 응? 땅콩 냄새래. 너는? 라면? 와, 냄새가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좋은 냄새는 사실 아니야. 그쵸? 친구들이 꽃을 만져서 그러나? 여기 주원아,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이게 꽃이야. 우리 지난번에 암술 수술을 배웠었잖아. 지금 이거 수술이고 이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야. 너무 예쁘지? 이게 누리장 나무라는 거야. 냄새가 누리끼리 해. 아, 이거는 산초잎이다. 네. 그래, 가자. 냄새를 밟기.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발굴지 어디 갔다 왔지? 여기에는 이삼산생은 네 개의 문이 있다 그랬죠? 네. 지금 아까 발굴했던 데가 무슨 문? 서문. 맞았어요. 서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난문지예요. 이 난문지인데 아까 우리 세원이가 여기 물이 왜 있어요? 했죠?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산성은 저렇게 돌이 돌 모양이 어때? 아주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잘 다듬었지. 네. 이 이선산 성망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곽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돌로 쌓은 산성은 물 빠짐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눈이 오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돌들도 팽창했다 수축하거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배수구가 되게 중요했어. 여기 이 친구도 이거 봐봐. 이게 배수구거든요. 네. 물이 빠지는 곳이야. 앉아서 보면은 저기 구멍이 보이죠? 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현재 맨홀과 같은 모양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지금 이렇게 산성을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배수구 하나 있고 저쪽에 친구들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 있죠. 네. 저렇게 계단 모양으로 있어서 양 옆에 사다리 벽을 쌓아서 계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위에서부터 저수지에서 아까 봤던 저수지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배수구 역할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주 굉장한 지혜를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선생님은 또 이렇게 침같이 생긴 나무를 또 보여주려고 그래. 어떻게 생겼어? 그치? 뾰족하지? 근데 이쪽 거 선생님 요거 만든 거 같아. 더 뾰족해. 요거는 전나무야. 얘는? 그렇지, 소나무. 그럼 요렇게 침엽수가 아까 도토리 나무에도 6형제가 있다 그랬지? 근데 얘도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은 침엽수인데 자, 봐. 요거를 하나를 딱 따면 여기에 몇 개가 들었는가? 두 개씩이지. 근데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다섯 개 있는 것도 있어. 얘가 하나 잎이야, 솔잎. 그럼 두 개 있는 거는 소나무야. 세 개 있는 거는 니키다 소나무야. 다섯 개는 스트로보 잣나무라고 하고 우리나라 잣나무가 다섯 개야. 주원이 세준이 오늘 이성산성 나들이는 즐거웠어요? 오늘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주원이 배구라는 거 우리 세준이는 고구려쳐 좋아요. 오늘은 남문지와 서문지를 지나왔는데 다음은 한강유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동문지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봅시다. 우산 씌워주고. 우산 씌워줘. 얘네 우산 좀 씌워줘. Sheltered and safe, hidden and concealed. 맞아. 다리가 새싹이지. 이거 한번 이건 곤충이 아니야. 맞아. 곤충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다리가 새싹. 다리가 새싹에 몸은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더듬이가 여기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지. 여기가 다 들어가 있던 자리야. 그래서 얘는 잣나무 집이고 얘는 끝났어. 끝났지? 다 잊어버렸어. 얘는 청설모가 이렇게 알뜰하게 먹은 거야. 꼭 발리쌀 같아. 이렇게. 그렇게 어떤 향이나? 비누 향이나? 꼭 아가씨 냄새도 난다. 그쵸? 얘네들이 방아치 듯이 이렇게 뭐 고개를 까딱까딱 짚는다. 됐어? 한번 여기서 어머 야 여기 이렇게 팔아 얘네들 뛴다 이렇게 한번 더 올까? 이렇게 살짝 다리 하나 잡아주면 여기까지 이제 얘네들 자연으로 한번 놀아주자. 우리 흥미롭지. 와 여기 한번 선생님 악세사리 같다. 얘네들 우리 프리로 놔주자. 이렇게 프리로 놔주자. 쌍이로 말고 추위 위로 놔줘. 올라가자. 조금 안심이 돼서 지금 안타려고. 사원이 너무 잘합니다. 이거 뭘까? 아 이거 지금 이 항아리 그 유물이야. 유물을 발견했어. 이게 동물 항아리 이렇게 이성산성에는 곳곳에 이렇게 삼국시대 때 아니면 그 이후에 사용했던 이런 항아리 동화 항아리 것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거 잘 보관해서 나중에 박물관에 한번 갖다 주자. 가자.